안녕하세요. 리틀깜입니다. 요즘 찜통더위에 다들 괜찮으신가요? 너무 덥죠? 더위 피해서 휴가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장마철 휴가 가서 저녁에 고기 구워 먹고 맥주 한잔 할 때 입기 딱 좋은 아우터 3종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지 점퍼입니다. 블랙 한 가지만 나왔고요. 기장은 짧게 나왔고 구김이 잘 안 가고 무게는 정말 가벼워서 가방에 쉽게 넣어 다닐 수 있을 정도랍니다. 집업 올린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앞뒤가 무지이고 지퍼랑 소매 부분 밑단 시부리에만 기본 포인트를 준 베이직한 점퍼입니다. 정말 장마철이랑 휴가 가서 저녁에 맥주 한잔 할 때 진짜 입기 딱 좋아요. 같이 코디한 단추 면나시는 블랙 화이트 나오고요. 가방은 가죽 컨버스 크로스백입니다. 앞부분까지 수납 다 가능하고 끈도 두 가지라 손에 들어도 크로스에도 정말 이쁜 가방입니다. 청바지는 일자 통으로 완전 스판에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 나왔어요. 오픈해서 입어도 너무 이쁘죠? 매장에서는 보통 66반까지 추천드리고요. 워낙 얇아서 정말 입기 좋아요. 나시 하나만 입기 그럴 때 팔뚝이나 체형 커버하기에 딱 좋아요. 상세 컷 보실게요. 영상만 봐도 가벼운 게 느껴지시죠? 구김 정도 한번 보실게요. 손에 딱 힘주고 구겨도 손으로 쓱쓱 털어만 주면 원래대로 되돌아온답니다. 그냥 차나 가방에 툭 두고 다니시면서 편하게 입어주세요. 두 번째는 셔링 점퍼 화이트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많이 판매를 해서 마감하려 했던 제품인데 이미 구매하신 고객님이 입으신 거 보고 다른 고객님이 주문하시면서 매장에서 다시 인기가 엄청 많아진 아우터예요. 무늬 하나 없고 뒷부분에 셔링으로만 포인트를 준 점퍼예요. 같이 보여드리는 가방은 몇 년째 매장에서 판매 중인 메신저백으로 남녀 공용이고 저 또한 신혼여행 갈 때 평소 어디 여행 다닐 때 정말 잘 들고 다녀요. 수납 한번 봐주실게요. 여권, 수첩, 카드 등 정말 아무거나 다 들어가고요. 제 주위에서 남자분들도 평소에 데일리 가방으로 많이 매세요. 가죽이라 튼튼하고 여행 가실 때 진짜 이런 가방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완전 강력 추천 가방입니다. 기장감이 짧아서 아무 옷이나 다 매치해서 입을 수 있고요. 컬러는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컬러입니다. 앞에 소개해드렸던 무지 점퍼만큼 굉장히 가벼워요. 세 번째는 셔링 점퍼 블랙 버전입니다. 블랙도 깔끔하게 너무 이쁘죠? 집업해도 이쁘고 오픈해서 입어도 이쁜 점퍼예요. 역시나 구김 거의 가지 않고 안에 티셔츠, 린넨 나시 아무거나 입어도 이쁜 점퍼입니다. 매장에서는 집 앞에 산책이나 운동할 때 입으려고도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같이 코디한 신발은 가죽 샌들이고요. 굉장히 편해요. 고무 밑창이지만 실제로 신었을 때는 굉장히 가볍답니다. 이번에 코디한 신발은 레드 가죽 신발로 끈 부분에도 빈티지하게 특이하게 나왔고요. 특히 발볼 넓으신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려요.
역시나 구김이 거의 없고 가볍게 들고 다니실 수 있어요. 화이트랑 블랙 모두 주머니가 있는 제품입니다. 매장에서는 무지를 검정으로 하시고 셔링을 화이트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셔링으로 화이트 블랙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거는 소장했을 때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서 한 두 장씩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매장에서 현재 제일 많이 나가는 아우터 3종 보여드렸어요. 휴가철에 꼭 소장하셔서 이쁘게 입어주세요. 봄, 가을에도 간단히 걸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이번 영상도 이쁘게 봐주시고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